읍내 갔다가 오면서 바다 저 명사신리 가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몇 카 찍어요. 바다가 보이니까 시원하고 좋네요. 바다 옆에는 농사를 지어서 다 벼도 다 잘라내고 갈대도 많이 흔들려요. 아이고 참. 도로변에 읍내 갔다가 여기 풍경이 좋아서 아까 너무너무 멋있는 풍경이 있었는데 거기를 놓쳤네요. 완도 바다는 리아스식 해안 영향으로 전복이라든지 굴이나 긴 양식이 잘 되고 태풍이 불어도 그렇게 심하게 피해를 안 입어요. 그리고 이게 바다가 잔잔해요. 파도가 그렇게 치는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. 잔잔하고 또 이게 그 모래가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그 굉장히 좋은 역할한 맥반석이 바닥에 깔려 있대요. 그래서 뭐 연골 발라가지고 뭐 물집 생긴데 염증이 나던 것도 요 완도 요 명사십리나 완도 바닷물이 담그면은 맥반석 때문에 치유가 잘 됐는데요. 내가 경험했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섬이에요. 완도는 참 아름답고 건강하고 먹거리가 많은 섬이죠.